자, 어느 회사 직원들의 어느 날의 출근 시간은, 쌤, 이걸 X라 둘게. EX는 평균이 66.4분이고 표준 편차가 15분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럼 뭐 여기까지는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다, 맞죠? 자, 이때 이날 출근 시간이 73분 이상인 직원들 중에서 40%. 출근 시간이니까 X가 73분 이상인 직원들 중에서 40%. 그 다음에 73분 미만인 직원들에서는 20%가 지하철을 이용했어요. 그 다음에 남은 애들은 딴 거예요. 지하철 안 탔어요. 이 말이죠. 이날 출근한 이 회사 직원들 중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지하철을 이용하였을 확률은? 자, 그럼 난 이걸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은, 지하철 이용할 확률이 경우가 지금 두 가지야. 첫 번째는 73분 이상이 걸린 사람들 중에서 지하철을 탔을 확률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73분 미만인 사람들 중에서 지하철을 탔을 확률이 있는 건 거야. 무슨 얘기냐? 어떻게 계산돼야 되는지부터 틀을 확 잡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73분 이상인 사람들이 몇 분의 몇의 확률로 선택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일단 73분 이상일 확률부터 구해야 돼. 그러니까 73분 이상이야. 73분 이상. 그 다음에는 73분 이상인 직원들에는 40%가 지하철 탔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10분의 4를 곱하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 5분의 2겠죠. 그다음 여기서는 73분 이 미만인 확률이 먼저 구해져야 되고 거기다가 뭐 10분의 2가 이렇게 곱해져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뭔 소리냐? 난 지금 출근 시간이 73분 이상인 거랑 73분 미만인 거를 먼저 구해야 돼. 자, 그림을 그리면 좀더 이해가 갑니다. 이 출근 시간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출근 시간이 지금 66.4가 여기 있을 거고 73은 여기 어딘가 있겠죠? 이 확률이 지금 P73 이상이에요. 이해가? 그 다음에 뭐야? 남은 거는 73 미만이잖아. 73 미만? 이거가 73 미만인 거야. 이거 이해갔어? 그럼 적어두기 구하면 돼요. 해봅시다. 자, 해볼게. 73 일단 이상인 거 먼저 구해보면은 정규화 시켜야 되겠, 표준화 시켜야겠다. 맞죠? 그럼 시그마 뭐나? 15분의 뭐야 73 마이너스 66.4죠. 자, 이거를 쌤이 아까 계산을 해봤거든. 그러니까 0.44가 나왔어. 솔직히 이거는 이것만 봐도 눈치를 채셔야 돼요. 0.44가 나올 거예요. 그럼 뭔 소리야? 이73 이상이라는 거는 자, 쌤이 쓸게요. P 70 그러니까 X가 73 이상인 확률은요. 아, 이렇게 쓸 걸. 자, 어쨌든 얘는 Z로 생각하면은 0.44보다 커야 되는 거지. 근데 지금 뭐야? 0보다 크고 0.44보다 작은 거 나와 있네? 그럼 뭐야? 얘는 0.5에서 저기 있는 0.17 빼면 되는 건 거죠. 그럼 몇이 나오냐면 0.33이 나오네? 맞아? 이거랑 다시 말하면 여기서 0.33의 확률로 73분 이상인 애들이 뽑힐 거고 그 중에서 10분의 4만큼 지하철을 탄 거예요. 이해갔죠? 그 다음 뭐야? 남은 애들은 어머나 어머나 뭐야? 1에서 그냥 0.33을 뺀게73 미만인 거죠? 그럼 뭐야? 0.67에 0.67? 그럼 뭐야? 0.67에다가 10분의 1을 뺀게 73분 이하 중에서 지하철을 탄 거죠? 이거랑 이거랑 더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